여러분 이거 아세요? 화려한 저글링 쇼와 함께 공중근해를 넘나드는 아슬아슬한 묘기는 물론 조련사의 명령에 따라 무시무시한 맹수들이 불타는 고리를 뛰어넘는 광경이 펼쳐지는 지상 최대의 쇼 서커스는 스마트폰이나 유튜브가 없는 심지어 TV마저 없던 저 옛날 사람들에게 있어선 그야말로 절대 놓쳐선 안 되는 볼거리였죠.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탄성을 자아내게 하는 이 서커스 중에서도 아주 독특한 일명 세상에서 가장 작은 서커스가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뭐 일반적으로 서커스라고 하면 알록달록하고 거대한 텐트 안에서 펼쳐진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서커스가 벌어지는 장소는 고작 가방 하나 크기의 무대가 전부입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이 작은 무대에서 고개를 펼칠 오늘의 주인공이 바로 눈으로 제대로 볼 수 없을 만큼 작은 곤충 벼룩이기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지구상에서 몸 크기에 비례해 가장 높은 점프력을 가진 곤충이며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무시무시한 질병을 옮기는 이 끔찍한 녀석들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서커스의 주인공들이죠. 실제로 이 벼룩 서커스는 지금으로부터 80년 전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돋보기를 든 채 관람을 했는데 벼룩들은 금속 와이어에 고정된 채 거대한 마차를 끄는 레이스 경주에서부터 손에 땀을 쥘 만큼 긴장감을 더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칼싸움이라든지 공중에서 펼쳐지는 숨막히나? 아무튼 위험해 보이는 외줄타기 등 아주 다양한 볼거리들을 제공했죠. 이 기묘한 벼룩 서커스의 기원은 15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다름 아닌 시계를 광고하는 용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웬 뜬금없는 시계 광고냐고요? 자 생각해보세요. 살아있는 벼룩 몸에 금속제 체인을 묶을 만큼 정교한 솜씨를 가진 시계공이라면 얼마나 고인물들이겠냐고요. 시계공들은 이뿐만이 아니라 이런 벼룩들이 끌고 다닐 만큼 작고 정교한 미니어처들을 만들어 자신의 솜씨를 뽐내곤 했는데 이것을 본격적으로 서커스로 만든 것은 1800년대 초반 서커스 단원 출신의 이탈리아 철학사 루이스 베르톨로토였습니다. 이런 움직이는 벼룩 미니어처가 자신이 일하던 서커스의 동물들이 재주를 부리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자신의 피를 벼룩들에게 직접 먹여가며 훈련시킨 뒤 1832년 런던으로 넘어가 본격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작은 벼룩 서커스란 이름을 붙이고 공연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결과는 대박이었습니다. 아무튼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게 되자 벼룩 서커스는 곧 트렌드가 되어 여기저기 생겨나게 됩니다. 영국에선 매번 카니발 때마다 이를 선보였고 프랑스나 미국에서도 순회 공연단이 생길 정도였으며 독일에서 열리는 세계 3대 축제 중 하나인 옥토버 페스트가 열릴 때마다 매번 빠지지 않고 벼룩 서커스 공연이 열렸죠. 맥주에 잔뜩 취해서 벼룩이 펼치는 서커스를 본다니 이 얼마나 꿀잼이었겠어요.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았던 축제에도 곧 문제가 생겼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의 위생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면서 병충해를 막기 위한 소독과 같은 환경작업으로 인해 엔트리에 영입해야 할 후보 벼룩들의 씨가 마르기 시작했고 동물의 권리에 대해 사람들의 목소리 역시 커져 벼룩을 학대한다는 이유로 비난받게 되었죠. 결국 볼거리의 끝판왕 개인용 TV의 발전으로 인해 막타를 맞은 뒤 현재는 그저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그저 끔찍한 해충에 불과한 벼룩을 이용해 만든 이 서커스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는 게 어떤 건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례가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몰라도 상관없는 지식, 물상식.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